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오늘, 이 선수들은 코트 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순위표상에서 2위와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팀이 오늘 만났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용인대학교. 먼저 3위의 한림성심대학교 용인대학교, 4위의 한림성심대학교가 오늘 매치업을 갖게 됐습니다. 용인대학교 2015년 초대 챔피언입니다. 2016 시즌 3위를 기록하면서 수원대에게 4강 플레이오프의 덜미를 잡혔지만 올 시즌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면서 상위권 진출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위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3승 3패 50%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용인대학교를 홈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한림성심대학교가 승리를 한다면 용인대학교와 순위를 맞바꿀 수가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는데요. 그만큼 오늘 두 팀이 만나는 오늘 이 경기 순위권 싸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 남녀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현재 리그 순위를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광주대학교, 7경기 7승 승률 100%의 승률로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수원대학교, 7전 6승 1패 85.71%의 승률입니다. 3위는 용인대학교, 4위는 한림성심대학교. 두 팀이 3위와 4위에 랭크되면서 오늘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순위표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단국대학교, 6위는 극동대학교, 그리고 7위가 전주비전대학교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자, 작년도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용인대학교는 3위였습니다. 10경기 5승 5패 승률 50%를 달성을 하면서 4강 플레이오프에서 2위 수원대학교를 만나서 69대 60으로 패하면서 2015년에 이어 우승을 도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한림성심대학교 지난 시즌 6위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10경기 2승 8패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힘들었던 시즌을 보냈지만 올 시즌 2승보다 더 많은 3승을 벌써부터 기록을 하면서 창단 이래 최고의 승률을 달리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지난 시즌 선수별 기록을 보면요. 오늘 경기를 갖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이은지 선수가 2점슛 왕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54개의 2점슛을 기록하면서 2016 시즌 가장 많은 2점슛을 성공한 선수가 됐고요. 용인대학교는 최정민 선수가 블록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22개의 블록을 해내면서 2016 여자 농구 선수, 대학리그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블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김희진 선수가 3위에 해당되는 미기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맞붙는 두 팀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한림성심대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1998년에 창단을 했고요. 2015년 7위, 2016년 6위를 기록했습니다만 현재 4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 한림성심대학교의 돌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015년 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용인대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2015 시즌 2패, 2016 시즌 2패, 그리고 2017년 3월 29일 용인대학교에서 열렸던 첫 번째 매치업에서도 53대 46으로 아쉽게 석패하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가 굉장히 간절한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약 한 달 만에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4월 10일 광주대학교와의 홈경기를 가진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용인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경기력은 뭐 체력으로 충만시키겠다는 정은영 감독의 사전 인터뷰, 사전에 제가 만나봤는데요. 정은영 감독이 비록 한 달이 넘는 동안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선수들이 체력으로 보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용인대학교입니다. 1999년에 창단한 김성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팀인데요. 감을 잡았다. 선두권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에 단국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원대학교와 광주대학교에 내리 패배를 당하면서 잠깐 주춤했지만 최근에 전주대 그리고 한림대를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순위표 상에서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잡아낸다면 수원대학교와 광주대학교를 턱 밑까지 쫓아갈 수 있는 용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
바로 팀워크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데요. 특별한 에이스가 없이 거의 모든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김수진, 황수정, 또 박혜미, 최정민,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 선수뿐만 아니라 교체 멤버인 최선화 선수까지, 또 황예은 선수와 황수정 선수까지 나타나면서 용인대학교는 라인업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터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소위 미친 선수들이 모두 11명이나 있는 용인대학교, 팀워크에 힘입어서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용인대학교의 출사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맞대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3월 29일 용인대학교에서 펼쳐졌던 한림성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였는데요. 53대 46으로 용인대학교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4쿼터에는 양팀이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8득점씬밖에 하지 못했지만 1쿼터 16대6 이 10점 차의 승부를 한림성심대가 꺾지 못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었던 지난 1차전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김수진 선수가 14득점, 최정민 선수가 1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그리고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김민정 선수가 14점, 이은지 선수가 10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용인대학교에게 7점 차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양팀 선수들의 매치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한림성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정은영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 라인업이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1번 달고 있는 김민정 선수 가드를 달고 있고요. 3번의 센터 용지수, 4번의 가드 손혜림, 그리고 11번의 센터 권민환 선수인데요. 7번의 가드 이구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19번의 이은지 선수가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만 오늘은 구지수 선수를 먼저 선발 라인업에 올렸던 정은영 감독입니다.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 수 있는 정은영 감독이겠습니다. 이어지는 원정팀 김성은 감독이 이끄는 용인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역시 지난 경기와 똑같은 선발 라인업으로 오늘 한림성심대학교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3번의 포워드 김수진, 9번의 역시 포워드 최정민, 11번의 가드 박은서, 17번의 가드 김희진, 오늘 대체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의 포워드 조은정 선수가 김성은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한림대학교부터 살펴보면 라인업상의 센터가 두 명입니다. 권민아 선수와 용지수 선수인데요. 용지수 선수가 키가 180cm, 윙스팬이 무려 183cm입니다. 권민아 선수도 175cm에 윙스팬이 177cm로 용인대학교의 빠른 농구, 조직력, 끈질긴 수비를 높이로 한번 보강해보겠다는 정은영 감독의 보강이었고요. 반면에 용인대학교는 우리대로 간다, 우리식대로 간다, 우리의 최고의 라인업을 펼쳐 보이겠다는 뜻으로 김수진, 최정민,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 변함없는 5명의 라인업을 오늘 경기에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주심과 부심을 맡아주시는 3명의 심판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심의 김청수 심판, 제1부심의 우은하 심판, 제2부심의 한대훈 심판님께서 오늘 경기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도 어느덧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팀당 12경기를 치릅니다. 4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토너먼트를 가진 이후에 3전 2승세의 챔프전을 갖게 됩니다. 현재까지 용인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가 6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를 가진다면 7경기를 차지하면서 팀당 5경기만 남겨놓고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경기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팀이 4강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정팀 용인대학교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격돌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지금 현재 김성은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 김희진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캡틴을 맡고 있고요. 한림대학교는 전통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화면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순위 싸움도 그렇고 양 팀이 더 좋은 분위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더 확실한 분위기를 휘어잡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 팀이 코트로 나오고 있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양팀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정민 선수와 용지수 선수가 점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쿼터 경기 김청수 심판의 점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은 용인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김수진이 잡아내면서 박은서에게 연결해줬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용인대학교 시작과 동시에 터치아웃.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 선수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검은색 유니폼을 공격하는 팀이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구지수 손혜림을 앞에 두고 바우드 패스로 연결합니다. 손혜림 앞쪽에 김수진의 매치업. 손혜림 탑에서 왼쪽으로, 그러나 여기서 수비 반칙. 자, 심판과 지금 감독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은 공격 과정에서 지금 타이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과 감독관님께서 경기를 리플레이를 돌려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문제없이 경기는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네, 샷클락 지금 9분 52초에서 9분 45초로 시간이 다시 바뀌었고요. 샷클락은 17초로 동일하겠습니다. 자, 김민정 선수의 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손혜림 탑에서 왼쪽으로 구지수에게 열려줍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구지수 바우드 패스. 권민아 왼쪽 외곽 쪽입니다. 김민정 앞에 두고 샷클락 7초. 단독골파 두 명 사이 여의치 않고 그대로 슛. 블락샷. 최정민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박은서, 박은서가 오늘 가드를 맡아주고 있고요. 왼쪽으로 발라줍니다. 김희진 손혜림의 매치업. 김희진 줄 곳이 보이지 않아요. 샷클락 10초 남았고 여기서 스틸. 손혜림의 단독 돌파. 최정민이 쫓아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한림대학교의 손혜림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스틸 이후에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면서 두 점, 또다시 스틸. 구지수, 자, 선수가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초반 용인대학교의 턴오버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정 오픈 찬스 그대로 버리고요. 골밑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손혜림 앞쪽으로 연결. 그러나 여기서 반칙. 김수진 선수의 홀딩 반칙이었습니다. 김수진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 자, 손혜림의 공격으로 경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샤클라가 14초가 됐고요. 오른쪽으로 권민아에게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김민정과 나눠 받고요.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최정민. 용인대학교의 공격. 최정민의 단독 돌파. 두 명 사이에서 레이업 올려놓지 못했고요. 용지수의 리바운드.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이 빠르게 공격 이어나갑니다. 구지수 두 명 사이에서 그대로 블락샷 성공. 박은서의 블락샷. 양팀 치열하게 경기 초반부터 블락 싸움을 펼치고 있고요. 조은정에게 아울렛 패스. 그리고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2분 지나고 있는 상황 양팀 통틀어서 한 골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지수 그만큼 수비가 타이트하다는 얘기. 손혜림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두 명 사이에서 다시 한번 구지수에게 리턴 패스. 앞쪽엔 김수진의 매치업. 김민정이 먼 곳에서 석점.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무리했던 석점 슛. 에어볼이 나면서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초반부터 양팀이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탄탄한 수비로 양팀의 득점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박은서 앞쪽엔 김민정이 노룩 패스로 최정민을 받고요. 최정민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다툼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가 책임집니다. 아웃넘버 상황 수비 모두 들어왔고요. 구지수 여기서 스틸. 그러나 김수진의 스틸이 아웃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손혜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경기 진행 상황. 또다시 타이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분 24초에서 7분 11초로 다시 타이머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감독관과 심판님께서 다시 한번 타이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2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7분 31초로 다시 조정이 되는군요. 벌써 1쿼터부터 두 번의 경기 중단 상황이 펼쳐졌고요. 한림성심대학교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손혜림 줄곧 찾죠. 김민정이 이어봤습니다. 김민정이 외곽 왼쪽으로. 구지수가 받자마자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조은정이 잡아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앞쪽으로 박은서. 다시 한번 김희진. 최정민. 최정민 줄곧 찾죠. 다시 한번 박은서. 골밑 쪽으로 조은정. 용지수 앞에 두고 돌아서면서 슛. 레이업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의 리바운드. 구지수의 돌파. 자, 4분여 동안 용인대학교가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범인아가 돌파하는 과정 넘어졌습니다만 심판은 그대로 경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로즈볼 다툼 치열하죠. 조은정 최정민에게 연결. 최정민 두 명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왼쪽 외곽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김희진의 득점. 오늘 경기 용인대학교의 첫 득점은 김희진의 석점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대2 역전에 성공한 용인대학교. 뒤지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김민정 외곽으로 바운드 패스 손해림. 탑에서 구지수에게. 샷클락 8초 김민정이 석점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조은정 그리고 7번의 구지수 선수의 루지볼 반칙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을 기록했던 구지수 선수. 자, 김민정 선수를 빼주고요. 이은지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입니다. 초반부터 높이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의 선택이었고요. 용인대학교는 아직까지 선수 교체 없습니다. 4분 지나고 있는 1쿼터 상황. 최정민과 김수진이 오른쪽에서 골 이어받고 최정민의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 바스켓 카운트. 시작부터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최정민.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19번의 이은지 선수의 반칙. 최정민의 추가 자유투 석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 스코어는 5대2 6대2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최정민의 득점. 자, 경기 초반 김희진의 석점포와 최정민의 석점 플레이로 6대2까지 점수를 벌려놓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반전이 필요한 한림성심대학교. 오른쪽에서 이은지 드리블 손혜림 박은서 앞에 두고 돌파 시도. 용지수에게 패스 다시 한번 손혜림 이어받고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박은서. 용인대학교의 공격 왼쪽 김수진에게 외곽이에요.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김희진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용지수의 리바운드. 이번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최정민의 수비 지체시켰습니다. 구지수 골 밑에서 용지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은정의 깔끔한 수비. 이번엔 용인대학교의 반격 왼쪽으로 빠르게 연결. 그러나 수비가 타이트했죠. 최정민 바운드 패스 이후에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8대2 6점 차. 최정민이 오늘 경기 5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은지 구지수에게. 김희진이 앞에 있고요. 용지수 왼쪽으로 이은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은지가 석점으로 맞불을 넣으면서 8대5 석점까지 추격합니다. 원샷 원킬. 이은지가 첫 번째 시도만에 석점 슛을 성공했습니다. 8대5 석점 앞서 있는 용인대학교 공격. 최정민 그를 돌파 시도. 세 명 사이에서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권민아의 손을 맞았다는 판정이 그러나 용인대학교 손이 마지막에 맞으면서 한림성심대학교의 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용지수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180cm로 현재 한림성심대학교의 높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코트 위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가장 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은지의 오버드리블 그리고 실책 턴오버 최정민. 자, 용인대학교 선수들도 몸이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박은서의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지의 리바운드. 구지수 넘버 플레이를 펼치면서 선수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 구지수 안쪽으로 용지수가 다시 한번 이은지에게. 이은지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드는 이은지의 석점. 오늘 두 번 던져서 두 번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8대8 동점. 1쿼터 치열하게 동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분 정도 남은 1쿼터 상황. 용인대학교의 공격 박은서 줄 곳이 없죠. 최정민과 이어받고 박은서가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최정민 외곽으로 김희진. 최정민 리턴 패스 최정민 골밑까지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김희진이 받는 과정에서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민아의 리바운드. 구지수 야투율이 초반에 많이 좋지 못한 양팀입니다. 그만큼 수비가 타이트하게 양팀의 득점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구지수 오른쪽으로 손혜림 이은지가 이어받고
이은지 두 명 사이에서 여의치 않지만 그대로 들어갔어요.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성공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대 8. 그리고 여기서 김성은 감독의 작전 타임. 2분 58초 남은 상황, 역전을 허용한 김성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의 현재까지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2017년 3월 15일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단국대학교의 홈경기에서 84대 48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 이후에 3월 20일 수원대학교의 원정경기에서 57대 53으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한림대학교의 홈경기에서 53대 46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4월 3일 일주일 뒤였죠. 전주대학교와의 홈경기에서 83대 49로 승리를 하면서 3승 1패를 기록을 하다가 4월 5일 식목일에 광주대학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70대 54로 패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잠깐 처지는가 싶었지만 2017년 5월 2일 지난주였죠. 전주비전대학교의 원정경기에서 68대 41로 승리를 거두면서 4승 2패로 현재 3위의 랭크가 되고 있는 용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김성은 감독이 1999년에 창단한 이 팀을 2013년부터 감독을 맡고 있고요. 2015년에는 대표팀 코치로도 역임을 했었던 김성은 감독이었습니다. 2015년 통합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차례로 극동대학교와 광주대학교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용인대학교가 작년 시즌에 3위로 잠깐 주춤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1쿼터 현재 10대 8, 두 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 김성은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한림성심대학교를 압박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선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수진, 최정민, 박은서, 김희진, 조은정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한림대학교도 용지수, 손혜림, 부지수, 권미나, 이은지 선수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수진이 박은서에게 연결해줬습니다. 박은서 최정민에게. 자, 골 밑에 선수가 없습니다. 지역방어 펼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김수진. 샤클락 10초 돌아서면서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손혜림이 잡아냈습니다. 구지수에게 바운드 패스. 수비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오른쪽으로 슬 시도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김수진 선수가 무릎을 부여잡고 넘어져 있는데요.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구지수에게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아웃 판정. 자, 김수진 선수가 무릎을 잡고 넘어져 있는데요. 자,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상황. 네, 지금 착지 과정에서 잠깐 큰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의료진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부상으로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십자 인대 쪽 부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김수진 선수. 경기가 잠시 중단되어 있고요. 자, 부상을 조심해야겠죠. 자, 김수진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선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수진 선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림성심대학교의 의료진을 지금 부른 상태고요. 자, 스틸 과정에서 김수진 선수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지금 의료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바닥이 물론 경기 전에 뭐 경기 운영위원회 쪽에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좀 미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김수진 선수가 여기서 착지 과정에서 무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얼음물로 일단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보다 빠르게 의료진이 와서 김수진 선수가 더 이상 더 큰 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관중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수진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승부욕이 강한 선수인데요. 저 정도까지 넘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상이거든요. 올 시즌 7경기 동안 풀타임을 출전하면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이 선수.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훈 감독 그리고 상대팀인 정은영 감독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수진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심판진도 경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영 감독도 김수진 선수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무릎을 아예 펴질 못하고 있는 김수진 선수예요.
이렇게 되면 햄스트링이나 아니면 오른쪽 무릎의 십자인대 쪽에 손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자, 부축을 받고 우선은 코트 밖으로 나가고 있는 김수진 선수. 자, 경기 초반부터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선수의 부상으로 현재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 자,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자, 아무래도 용인대학교 선수들을 더욱더 똘똘 뭉치게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대체 선수로 황수정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부상으로 현재 빠졌고요. 7번 달고 있는 황수정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경기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는 김수진 선수의 부상 상태를 확인해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지수 선수의 석점이 나왔고요. 13대 8, 5점 차. 조금은 소강됐던 경기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분여 남은 상황. 용인대학교의 공격, 박은서가 공격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최정민. 최정민의 돌파.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돌파 과정에서 트래블링 반칙. 자, 냉정해줘야겠죠. 용인대학교 선수들. 조은종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수진 선수가 화면 왼쪽 코너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은지 탑에서 안쪽으로 노룩 패스. 그리고 두 점까지 깔끔하게 연결했습니다. 용지수의 득점. 15대 8 초반 큰 점수 차로 앞서가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용인대학교의 반격. 최정민이 왼쪽 외곽으로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박은서의 득점.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득점입니다. 15대 10, 5점 차. 한림성심대학교 용지수. 바운드 패스, 여기서 스틸 성공. 최정민의 단독 돌파, 그리고 깔끔하게 두 점까지 성공했습니다. 15대 12, 석점까지 추격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1분여 남은 경기 상황. 다시 석점 차. 점수차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 오른쪽으로 연결 손혜림. 안쪽으로 이은지 커리 플레이. 그러나 여기서 반칙. 아,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군요. 조은정 선수의 반칙 이전에 19번 달고 있는 이은지 선수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1쿼터 막판 조은정 선수가 빠지고 높이의 김혜지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186cm의 김혜지 선수. 아무래도 용지수 선수와의 매치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15대 12, 동점 혹은 역전까지 노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1분 남은 경기 상황. 자, 황수정이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노룩 패스, 한 번에 이어졌고요. 두 점까지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김희진의 득점. 15대 14, 한 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45초 남은 상황. 한림성심대학교 오른쪽으로 구지수. 권민아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권민아와 구지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자, 이은지부터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은지 외곽에 손혜림. 손혜림 어디를 볼까요? 구지수에게 탑쪽으로 구지수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3세컨드 바이올레이션. 자, 김혜지 선수의 파울이었군요. 김혜지의 블로킹 파울이었습니다. 김혜지의 파울. 계속되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구지수에게 연결. 구지수가 라인을 밟고 두 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혜지가 높은 키를 이용해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빠른 공격, 역전 찬스. 외곽 왼쪽으로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최정민. 최정민이 외곽으로 황수정. 황수정의 단독 돌파. 그러나 여기서 구지수의 반칙. 네, 7번 달고 있는 구지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구지수 오늘 경기 개인 파울 두 개째입니다. 자, 황수정의 공격으로 이제 9점 8초 남은 1쿼터 상황. 역전을 노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김혜지에게 바운드 패스 이후에 두 점. 그러나 여기서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권민아의 반칙. 권민아도 오늘 경기 두 번째 파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혜지의 자유투 두 개. 동점 혹은 역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5대 14, 한 점 차에서. 한림성심대학교는 네 개의 팀 반칙. 김혜지의 자유투 19.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동점 15대 15 동점. 이제 동점입니다. 역전을 노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김희지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역시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역전에 성공한 용인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7초 남은 상황, 권민아가 빠르게 들고 이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손혜림. 2초 남았고요. 두 점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빈까지 시도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쿼터 경기 용인대학교가 16대 15로 한 점 차로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김수진 선수의 상태가 괜찮아야 될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입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한림성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쿼터 16대 15 한 점 차로 용인대학교가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쿼터 중반에 김수진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저희가 전반전이 끝나는 대로 김수진 선수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요, 5전 5승으로 용인대학교가 우세했습니다. 2015년 5월 8일 승리, 2015년 6월 1일 승리, 또 2016년 5월 9일 승리, 2016년 5월 20일 승리, 그리고 올 시즌이었죠, 2017년 3월 29일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용인대학교가 5번 맞붙어서 5번 모두 승리를 했던 상대의 전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2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초반부터 거센 수비로 상대를 몰아붙였던 양 팀이 2쿼터에서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쿼터는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 선수의 볼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구지수가 이은지에게 연결했고요. 선수 라인업엔 변화가 없는 양 팀입니다. 이은지가 권민아에게, 다시 한번 구지수 앞쪽으로 커링 플레이,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혜지의 리바운드, 여기서 황수정이 빠르게 수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돈을 공을 놓쳤습니다. 턴오버, 그리고 김혜지의 푸싱 파울. 조금은 성급했던 김혜지, 개인 파울 두 개째.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용인대학교도 황수정, 최정민, 박은석, 김혜지, 김희진 라인업 다섯 명 모두 동일합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이은지. 이은지가 오른쪽으로 손혜림을 봤고요. 손혜림, 김희진과의 매치업. 이은지가 나와서 받아줍니다. 이은지, 샷클락 5초 남은 상황. 손혜림, 4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은지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혜지의 몫이었습니다. 2쿼터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양팀. 황수정이 김희진에게, 자, 스크린 걸어주고요. 최정민이 골밑 쪽으로, 그리고 박은서가 공 이어받고 뱅크슛으로 연결했습니다. 2쿼터 첫 번째 득점은 박은서가 기록했습니다. 18대 15 석점차.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자, 윤영주 선수가 터치라인 바깥에서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 왼쪽으로 오픈 찬스. 이은지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구지수.
다시 한번 석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리바운드 구지수.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는 구지수. 이은지가 손혜림에게. 구지수 6초 남았습니다. 이은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석점을 3개씩이나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김희진의 마무리까지 2점 슛. 20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용인대학교의 파인플레이. 5점 차로 앞서갑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용인대학교 선수들. 이번에 한림형제학교의 반격. 용지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최정민이 따냈습니다. 오늘 리바운드만 6개째 따고 있는 최정민. 황수정 팀플레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1쿼터와는 다른 분위기. 다시 한번 최정민이 이어받고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지의 리바운드 구지수가 한 명 제쳐내고 아웃넘버 상황. 구지수 단독 돌파 이후에 두 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정민의 리바운드. 그리고 이번엔 반격입니다. 용인대학교의 아웃넘버 김희재. 그러나 뒤쪽에서 구지수가 어느덧 쫓아와서 스틸까지. 그러나 공격권은 용인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은지 선수와 구지수 선수를 빼주고요. 김민정 선수와 윤영주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입니다. 자, 구지수 선수가 많이 뛰어줬죠. 휴식을 주고 있고요. 김민정과 윤영주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황수정 선수가 신발끈을 묶고 있으면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나오면 선수들은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겠죠. 자, 황수정 선수 신발을 다 묶었고요. 박은서 선수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대 15 5점 차 앞서 있는 용인대학교. 높은 김혜지에게. 김혜지가 두 명 사이에서 뚫고 리버스 레이업까지. 투맨 게임. 박은서의 득점. 이제는 7점 차. 손혜림 김민정에게. 김민정 김혜지를 앞에 두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혜지의 파울. 위에서 눌렀다는 반칙이죠. 김혜지가 벌써 세 번째 반칙입니다. 파울 관리해야 되겠죠. 자,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면서 김민정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이 쿼터 첫 번째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 김민정의 자유투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22대 16 6점 차. 이 쿼터 첫 득점에 성공했던 김민정. 2구 준비합니다.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김혜지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연결. 자, 또 한 번 박은서 선수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심해야겠죠. 김수진 선수도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갔었는데요. 자, 황수정 바운드 패스 최정민. 그리고 오른쪽에 외곽 김희진 단독 돌파 레이업까지 본인이 마무리했습니다. 24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24대 16 8점 차. 김민정 손혜림에게. 자, 윤영주가 골밑으로 커린 플레이 들어갔고요. 그러나 높이에 걸렸습니다. 김혜재 블락샷. 공격권은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 샷클락 8초. 김민아 앞에 두고 드리블 이후에 앞쪽으로 연결 돌아서면서 훅샷까지. 김민아의 득점. 권민아 선수군요. 24대 18 이제 6점 차. 자, 한림성심대학교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김희진 캡틴 김희진 선수. 자, 10초 남은 상황. 김희진이 먼 거리에서 석점 칭칭 튕겨 맞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김희진의 석점 슛. 오늘 경기 두 개째 석점. 27대 18 중요한 타이밍에 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9점 차. 손혜림 앞쪽으로. 그러나 최정민의 반칙. 최정민 개인 파울 첫 번째 반칙. 자,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23번에 조은정 선수가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파울 3개를 기록하고 있는 김혜지 선수를 빼주면서 파울 관리를 해주고 있는 김성은 감독입니다. 자, 손혜림 김민정에게. 김민정 박은서를 앞에 두고 매섭게 들어가면서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지수의 리바운드. 자, 김혜지가 빠진 골 밑에서 용지수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손혜림. 자, 권민아가 나와서 받았고요. 5초 남은 상황에서 돌아서면서 페이더웨이 들어갔습니다. 20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권민아. 7점차 추격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용인대학교의 공격.
박은서 최정민에게 노룩 패스. 자, 줄곧 찾는 최정민 본인이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슈팅 과정에서 반칙,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고요. 자, 3번 달고 있는 용지수 선수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자, 최정민 선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27대 27점 차. 자유투 19. 자, 19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28대 20. 8점 차. 2구 준비하는 최정민.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김민정의 리바운드.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8점 차 뒤져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손혜림이 김민정에게 바운드 패스. 권민아. 권민아가 3명 사이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용지수가 리바운드 이후에 골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엔 용인대학교의 반격. 박은서가 왼쪽으로 황수정. 최정민에게. 최정민 골 밑에 조은정. 돌아서면서 두 점. 용지수의 리바운드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2쿼터도 어느덧 4분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까지 유정주의 완벽한 골. 28대 22. 6점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윤영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은영 감독의 작전 타임.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올 시즌 기록을 한번 보시죠. 2017년 3월 16일 극동대학교의 개막전 경기. 한림성심대학교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54대 5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한림대학교의 홈 경기였죠. 전주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86대 55로 승리를 거뒀고요. 2017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수원대학교를 홈으로 불러들였던 한림대학교 55대 82로 조금은 큰 점수차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맞붙는 용인대학교에 가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요. 53대 46으로 패배를 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졌었지만 당국대학교의 홈 경기에서 원정팀 한림대학교가 65대 5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4월 10일 광주대학교의 홈경기에서 64대 73으로 패배를 거두면서 시즌 3승 3패로 4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정은영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2015년부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창단한 한림성심대학교 2015년에 7위, 2016년에도 6위를 기록하면서 주춤했던 모습이었지만 2017년 현재 4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용인대학교와 공동 3위 혹은 단독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의 작전 타임을 주고받았던 전반전 스코어는 28대 22, 6점 차입니다. 자, 파울은 현재 용인대학교가 3개,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가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는 김혜지 선수가 파울 3개, 최정민이 하나, 김수진이 하나고요. 구지수가 2개, 권민아가 2개, 용지수가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용인대학교 황수정의 볼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4분여 남은 경기 상황. 황수정 손혜림을 앞에 두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면서 두 점까지 연결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아무도 잡지 못하면서 용인대학교의 공격. 28대 22. 황수정이 빈 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김희진. 자, 앞에 김민정. 자, 더블팀이 붙고요. 다시 한번 김희진. 최정민에게 바운드 패스. 본인이 직접 돌아서면서 점프슛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새 조은정이 와서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30점을 기록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30대 22, 8점 차. 자, 김민정 오른쪽으로 권민아. 권민아가 줄곧을 찼습니다. 외곽 쪽에 손혜림 받고 있고요. 윤영주 오른쪽 외곽에서. 자, 여기서 최정민의 수비 반칙. 최정민의 푸싱 파울, 두 번째 파울을 기록하고 있는 최정민. 자, 최정민도 3개째 파울이 걸리면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는 용인대학교의 라인업이죠. 자, 손혜림 8점 차 뒤져 있습니다. 김민정.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러나 최정민의 블락샷에 걸렸고요. 자, 공 잡는 과정에서 김민정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개인 파울. 캡틴 김민정의 파울. 그리고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파울은 한림성심대학교가 2개, 용인대학교가 4개. 용인대학교는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3분 30여초 남은 2쿼터 상황. 왼쪽으로 박은서.
앞쪽으로 골밑에서 좋은 점! 두 점 슛 성공하면서 본인의 여덟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32대 22, 10점 차. 자, 점점 점수차가 벌려지고 있는 상황. 한림성심대학교 쫓아가야 하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손혜림이 그러나 턴오버! 용인대학교의 공격. 한 번의 아울렛 패스. 김희진을 받고요. 김희진의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박은서. 그러나 박은서가 받는 과정 윤영주의 반칙. 윤영주의 푸싱 파울. 자, 어느덧 한림성심대학교도 3개의 팀 파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 양 팀 오늘 전반전에 쓸 수 있는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두 개씩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자, 한림성심대학교 정은영 감독을 한번 살펴보죠. 1976년 1월 11일생입니다. 봉이초등학교 봉이여중을 졸업을 하셨고요. 춘천여고 이후에 한림성심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요, 2001년 한림성심대학교 코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코치로 대표팀 경력을 지내셨고요. 2007년도 역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코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봉이여중학교 코치를 지내셨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림성심대학교의 감독으로 계시고 있는 정은영 감독입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가 작년 시즌 그리고 재작년 시즌으로 계속 기록을 이어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득점만 봐도 2015 시즌 51.5득점, 그리고 2016 시즌 60.7득점인데 현재까지 61.67득점으로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고요. 리바운드도 역시 36.3개에서 47.9개로 훨씬 늘어났고, 어시스트도 역시 5.3개에서 11.33개, 블락슛도 4.5개에서 3점. 이것만 줄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격지표에서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정은영 감독과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현재 2쿼터 강팀 용인대학교를 맞이해서 22대 32, 10점 차로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2분 57초 남은 2쿼터 상황. 자, 선수 교체 없이 양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시 한번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자, 19분에 이은지 선수가 들어온 한림성심대학교. 자, 다시 한번 타임아웃을 확인을 하고 심판의 볼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김희진, 황수정에게 연결. 자, 황수정, 김희진에게 좋은 종각 골을 이어받았고요. 김희진, 캡틴 김희진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최정민을 받습니다. 샷클락 2초 남은 상황. 그러나 여기서 최정민이 공격 이어나갈 때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권민아의 반칙. 권민아가 벌써 세 번째 파울이에요. 자, 그러면서 권민아를 빼주면서 구지수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파울 관리를 해주고 있는 정은영 감독. 자, 권민아가 파울 3개로 빠져있습니다. 자, 1번에 김민정 선수도 빠져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김희진 이어받았고요. 샷클락 다시 한번 10초. 김희진 외곽으로 오픈 찬스. 황수정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황수정의 오늘 첫 번째 득점 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5대 22, 10 석점 차. 자, 구지수가 이은지에게 연결해줬고요. 스코어는 10 석점 차. 한림성심대학교 22득점에서 멈춰있습니다. 손혜림 앞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윤영주. 그러나 바운드 패스 키킹. 황수정의 키킹.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의 볼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지수, 이은지. 이은지 돌아서면서 그대로 던집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은지의 득점. 35대 24, 11점 차. 가뭄에 머물러 있었던 한림성심대학교에게 오아시스 같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조은정 외곽으로 최정민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최정민의 석점. 38대 24, 다시 한번 열 넉점 차.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최정민. 구지수 윤영주에게. 왼쪽에 이은지. 이은지가 커링 플레이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여기서 스틸 당했습니다. 최정민의 공격. 최정민 뒤쪽으로 김희진, 그리고 외곽에 박은서. 박은서가 돌아서면서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40점 고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40대 24, 16점 차.
점점 더 벌려지고 있는 점수 차이. 자, 코트 밖에선 도현지 선수가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바깥쪽 탑에서 이은지 샷클락 5초, 그리고 돌아서면서 두 점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은지가 다시 받고 뱅크슛까지. 팀의 모든 득점을 이은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40대 26. 1분 안쪽으로 들어온 경기 상황. 자, 최정민 앞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스틸 당했고요. 골은 살아있습니다. 어느 팀이? 최정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수정에게 연결. 탑에서 황수정. 자, 골 밑으로 박은서를 받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현지 선수가 교체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선수가 빠질까요? 손혜림 선수가 빠지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김수진 선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정확한 정밀 체크를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 왼쪽 위쪽에서 자, 응급실 차에 실려 나가고 있는 김수진 선수입니다. 저희가 전반전 이후에 김수진 선수의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그러나 턴오버가 나오면서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6대 40, 10 점차. 황수정, 박은서가 이어받았고요. 박은서 두 명 사이에서 돌파됐고 석점 본인이 그대로 던졌습니다. 뱅크슛까지 정확합니다. 박은서의 석점슛. 43대 26, 17점 차. 3초 남은 2쿼터 상황. 던져야겠죠. 용지수가 그대로 던지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2쿼터 점수차가 조금 많이 벌려졌습니다. 43대 26, 17점 차로 벌려지면서 용인대학교가 한림성심대학교에게 전반전을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한림성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입니다. 현재 전반전까지의 경기를 마쳤는데요. 전반 양팀 비교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43-26, 2점슛 성공률은 46%-35%입니다. 석점슛 성공률도 83%-21%로 용인대학교가 6개를 던져서 무려 5개를 성공을 했던 전반전 3점슛이었습니다. 자유투는 80%인데요. 5개 던져서 4개 성공을 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2개 던져서 하나를 성공을 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19개-17개인데요. 용지수 선수가 역시 큰 키를 이용해서 8개를 기록을 했고요. 김혜지 선수가 5개, 최정민 선수가 7개, 조은정 선수가 4개를 기록했었습니다. 어시스트 11개-4개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이은지 선수, 김민정, 용지수, 손혜림이 하나씩을 기록을 했고요. 용인대학교는 황수정이 3개, 최정민이 3개를 기록하면서 최정민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을 해줬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스틸은 용인대학교가 5개, 한림성심대학교가 3개를 기록을 했고요. 블락슛은 용인대학교가 박은서가 2개, 최정민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점수차와 무관하게도 관련이 없지 않게도 용인대학교가 한림성심대학교의 거의 모든 지표면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 선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부터 살펴보면 용지수 선수가 2점, 김민정 선수가 자유투로 1점, 손혜림 선수가 2점, 윤영주 선수가 2점, 구지수 선수가 석점, 권민아 선수가 넉점을 기록을 했고 이은지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인 12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용인대학교 황수정 선수가 석점, 최정민 선수가 11득점, 박은서 선수가 11득점, 김혜지 선수가 2점, 김희진 선수가 12득점, 조은정 선수가 넉점을 기록을 하면서 김희진 선수가 이은지 선수와 더불어서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프타임 때 용인대학교의 김성은 감독님과 얘기를 하면서 김수진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른쪽 무릎 바깥 인대 쪽이 좀 다친 것 같다. 병원에서 정밀검사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선수와 부딪힌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좀 착지하면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무릎이 돌아갔기 때문에 조금은 인대 손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심하면 십자인대 쪽까지 다쳤을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쿼터, 4쿼터 이후에도 김수진 선수의 부상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의 부상 선수는 나오지 않게 오늘 경기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선수들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경기장은 좀 많이 미끄러운 편인데 김수진 선수 이후에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2쿼터 경기까지 43-26, 16점 차, 17점 차까지 벌려져 있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최다 점수 차고요. 지금 이제 한림성심대학교로서는 파울 관리와 더불어서 권민아 선수가 3개, 구지 선수가 2개의 파울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인대학교는 황수정 선수가 김수진 선수가 하나, 최정민 선수가 2개, 김혜지 선수가 파울을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위험한 선수가 한림성심대학교는 권민아 선수고요. 용인대학교는 김혜지 선수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4개째 파울을 기록을 하게 되면 조금 경기를 뛸 수 있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울 관리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 진영을 바꿔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용인대학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검은색 유니폼의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자, 용인대학교는 박혜미 선수가 교체 선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혜미, 그리고 황수정, 김희진, 조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용인대학교의 후반전 라인업입니다. 자, 반면에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 김민정, 손혜림, 이은지, 윤영주로 구성되어 있는 후반전 라인업입니다. 자, 손혜림 선수도 들어와 있군요. 자, 시작과 동시에 4번 달고 있는 손혜림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손혜림 개인 반칙 첫 번째, 그리고 슛 동작에서 반칙이었기 때문에 최선화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는 최선화.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면서 스코어 44-26, 18점 차로 벌려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한림성신대학교의 공격. 김민정이 반동돌파 시도. 3명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권민아가 잡지 못하고 최정민이 다시 한번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최정민의 공격. 앞엔 김민정과 손혜림이 대기하고 있고요. 권민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아 단독돌파. 그러나 손혜림의 스틸. 공 살아있습니다. 최정민 바깥쪽으로 빼주는 과정 용지수의 손을 맞고 다시 한번 한림성신대학교의 공격. 자, 손혜림이 공 이어나갑니다. 구지수에게 연결. 김민정. 자, 손혜림을 받고요. 여기서 스틸. 김의 박혜미. 박혜미의 단독돌파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이 나왔어요. 지금도 부상 위험이 있었는데요. 자, 박혜미 선수가 올려 넣는 과정 궤도는 좋았습니다만 막판에 손혜림의 반칙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박혜미 선수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박혜미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박혜미 선수 특유의 포물소 슈팅이 들어가면서 점수차 45대 26으로 벌려졌습니다. 자, 2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는 한림성신대학교. 김민정, 용지수, 구지수에게. 용지수와 구지수, 양지수가 양옆에서 한림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손혜림, 권민아에게. 권민아가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정민. 박혜미가 받았고요. 앞쪽으로 황수정을 받습니다. 황수정 돌파. 그리고 옆으로 노룩 패스. 여기서 블락샷.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3번 달고 있는 용지수의 반칙. 용지수의 푸싱 파울. 개인 반칙 두 개째. 또다시 자유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자, 6번 달고 있는 도현지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번에 용지수 선수가 빠지고요. 자, 용지수 선수도 파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도현지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정은영 감독입니다. 조은정의 자유투.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46대 26. 점수차는 20점 차. 2구 준비하는 조은정. 자, 2구도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47대 26. 21점 차로 벌려지는 점수차입니다. 한림성신대학교의 공격. 손혜림 오른쪽으로. 구지수 여의치 않고요. 탑으로 연결해줍니다. 손혜림. 황수정을 앞에 두고 단독 돌파. 여기서 황수정의 반칙. 황수정의 푸싱 파울. 게임 반칙 첫 번째 파울입니다. 한림성신대학교는 벌써 파울이 3개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만 더 기록하면 팀 파울에 걸리게 되죠. 김민정이 앞쪽을 봤습니다만 스틸 성공. 그러나 다시 한번 공을 빼가고 있는 최선화. 빠르게 속공 이후에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용인대학교의 득점. 49득점째를 만들고 있는 용인대학교. 점수차는 20석점까지 벌려지고 있습니다. 김민정 여기서 박혜미의 또 한 번 스틸. 아웃넘버 상황. 박혜미가 최정민을 받고요.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은정. 여기서 골다툼. 또다시 파울이 나오네요. 홀딩 파울이 나왔습니다. 1번 달고 있는 김민정의 파울. 개인 파울 두 개째. 여기서 김민정을 빼주고 이은지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권민아를 빼주고 용지수까지 투입시키고 있는 정은영 감독입니다.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는 정은영 감독. 먼 거리에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백보드 밖으로 나가면서 아웃. 한림성신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은지. 자, 1쿼터 초반까지 한때는 리드를 하고 있었던 한림성신대학교가 2쿼터에 조금은 용인대학교의 빠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20석점까지 점수차가 벌려졌습니다. 자, 도현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대로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어느 쪽?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쪽입니다. 3쿼터도 3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황수정. 최정민에게 다시 한번 이어받는 황수정. 앞쪽으로 노룩 패스. 김혜진이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조은정의 득점.
51점차를 만들고 있는 용인대학교. 스코어는 25점차까지 벌려주고 있습니다. 구지수 오른쪽으로 도현지 두 명 사이에서 안쪽으로 패스 넣어주는 과정. 그러나 스틸, 조은정의 스틸. 속공 이어나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최정민. 골 밑에서 박혜미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은정 돌아서면서 두 점. 53점째를 기록하면서 결국에 정은영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 53-26, 27점 차까지 벌려지고 있는 점수 차이. 자, 3쿼터에 한림성심대학교가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전반전에 26점을 기록했던 성심대학교, 지금 3쿼터 3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대학교가 10점을 기록을 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상황. 점수 차이는 갈수록 벌려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현재까지 득점 61.67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력을 봐서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점슛과 석점슛, 자유투 성공률도 40%, 26%, 61%로 공격 지표면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고요. 리바운드도 40개, 어시스트도 11개, 스틸도 8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반면에 용인대학교 평균 득점이 65점, 두 점슛 성공률이 42%, 자유투 성공률이 50%, 리바운드가 무려 50개입니다. 한 경기당 거의 50개를 책임져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의 리바운드. 특히 최정민 선수와 또 교체에 들어와서 톡톡 활약을 잘해주고 있는 김혜지 선수, 또 높이와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는 조은정 선수의 리바운드가 확실하게 용인대학교의 높이 농구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은 점수차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53-26, 27점 차. 게다가 한림성심대학교는 파울 트러블에까지 걸려져 있는 상황. 자, 용인대학교는 김혜지 선수를 다시 한번 투입을 시켰고요. 최선화 선수, 박혜미 선수, 황수정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은정 선수가 빠져 있는 용인대학교.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구지수 선수가 보이고요. 9번 달고 있는 이은지 선수도 보입니다. 자, 4번에 손혜림, 6번에 도현지 들어와 있고요. 1번에 3번에 용지수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골 밑에서 손혜림이 돌파하는 과정, 여기서 파울이 났습니다. 자, 7번 달고 있는 황수정의 파울, 개인 파울 두 개째. 손혜림 선수가 돌파하면서 또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부상당할까 봐 조금은 조마조마한 상황. 자, 오늘 홈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림성심대학교 홈팬들이 응원을 많이 와 있습니다. 자, 53-26, 3쿼터 첫 득점을 향해서 성심대학교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손혜림의 자유투, 황수정의 반칙이었고요. 손혜림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 이 자유투가 3쿼터 첫 번째 한림성심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이 되겠습니다. 27-53을 만듭니다.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가면서 28-53, 스코어 차이는 이제 15점 차. 최선호가 최정민에게, 황수정 왼쪽에 박혜미가 손을 들고 있고요. 최정민에게 황수정 이어받고, 샷클락 10초, 바운드 패스 박혜미,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고, 김혜지의 풋백 플레이. 골 밑에서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김혜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55-28. 이은지, 윤영주의 돌파, 그럼 여기서 박혜미의 반칙. 자, 돌파 과정에서 박혜미의 반칙, 박혜미의 개인 파울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도현지, 윤영주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양팀이 3쿼터에 파울이 조금 많습니다. 성심대학교는 4개, 용인대학교는 3개째입니다. 윤영주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로만 3개의 득점을 넣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3쿼터 두 번째 자유투 2구도 들어가면서 30-55, 25점 차. 양팀이 확실히 오늘은 골밑 플레이, 포스트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곽에서의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양팀.
황수정, 박혜미. 그러나 여기서 골다툼. 자, 김혜지와 이은지가 골다툼을 벌였고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의 볼. 자, 다시 한번 한림성심대학교 골로 이어지겠습니다. 구지수부터 이어지겠고요. 박혜미, 김혜지가 잡는 과정에서 이은지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공격권은 한림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은지, 구지수, 손혜림. 자, 전방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 용인대학교. 이은지 외곽으로 오픈 찬스. 한 명 제치고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혜지가 손을 쭉 뻗어서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틸. 고현지가 외곽으로 구지수 오른쪽 윤영주. 윤영주가 들어가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용인대학교. 자, 아무도 받지 못하는 상황. 어떤 선수가 받을까요? 턴오버. 여기서 타임아웃. 용인대학교 김성은 감독이 후반전 첫 번째 타임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자, 물론 25점 차로 앞서 있었지만 방금과 같은 턴오버를 줄이기 위해서 김성은 감독이 작전 타임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김성은 감독을 한번 살펴보죠. 1976년 10월 31생이십니다. 숭의초등학교와 숭의여중학교 그리고 숭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면서 용인대학교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용인대학교 감독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대표팀 경력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대표팀 코치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2015년 초대 대회 통합 우승을 차지할 때 감독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 바탕으로 2017년 올 시즌에도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고자 하는 김성은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2016 시즌이었죠. 작년에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수원대학교와의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에서 69-60으로 안타깝게 석패를 기록하면서 2연패를 향한 꿈을 접어야 했었던 용인대학교였습니다. 자, 양팀 감독이 사이좋게 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을 나눠 가졌고요. 이제 5분 정도 남은 3쿼터 상황. 구지수 선수의 볼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30-55, 25점 차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구지수부터 공격 이어집니다. 구지수가 이은지에게. 손혜림, 이은지가 다시 리턴 패스. 윤영주, 앞쪽에 박혜미. 구지수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17번의 김희진. 김희진이 잡을 때 루스볼 파울. 개인 파울 첫 번째 파울. 19번의 이은지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김희진 선수가 또 들어오면서 최선화 선수가 빠져있고요. 최선화 선수도 들어와 있고 최정민 선수가 빠져있습니다. 자, 박혜미가 들어가 있고 황수정이 또 교체를 했습니다. 박혜미, 최정민, 김희진, 최선화, 김혜지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캡틴 김희진 선수가 자유투 두 개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56-30, 26점 차. 자, 윤영주 선수가 들어와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이제 한림성심대학교의 반격. 이은지가 구지수에게. 용지수가 빠져있는 골밑. 역시 윤영주에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확실히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는 한림성심대학교. 용인대학교의 공격. 김희진, 박혜미, 앞쪽엔 구지수의 매치업. 최정민, 두 명 더블팀이 붙고 있고요. 최정민 단독 돌파 이후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만 김혜지가 받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지수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연결. 이은지가 받았습니다. 골 밑에서 윤영주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구지수 손혜림에게. 자, 도윤지가 오른쪽에서 받았고 두 명 사이 그리고 돌아서면서 슛. 최정민의 블락샷.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손혜림에게. 다시 한번 이은지 받자마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받아서 두 점 또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림성심대학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은지 두 개의 슛과 두 개의 리바운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한
한림성심대학교 고현지 오른쪽으로 이은지의 석점 너무 길었습니다. 박혜미 쪽으로 공이 향했고요. 최정민 외곽 쪽으로 김희진 최선화 다시 한번 김희진 김희진 두 명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점프슛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58대 30 28점 차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구지수 윤영주에게 손혜림 바깥쪽에 이은지 도연지 도연지가 세 명 사이에서 돌파 시도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돌파 과정에서 16번 최선화의 개인 반칙 첫 번째 반칙.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양팀 지금부터 나오는 파울은 모두 자유투로 연결되겠습니다. 도현지의 프리샷 두 개. 30대 58 28점 차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5개의 파울 용인대학교는 4개의 파울을 3쿼터에 범하고 있습니다. 자 도현지의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가면서 31득점째 성공. 3분 30초 남은 경기 상황 용인대학교의 공격 박혜미 두 명 사이 깔끔하게 몰고 들어오고 있고요. 최선화 오른쪽에서 김혜진 두 명 사이 더블팀이 붙었습니다. 최정민 이어봤고요. 왼쪽에 외곽 박혜미의 석점슛 들어갔습니다. 박혜미의 석점슛 30점 차 차이를 만드는 박혜미의 깔끔한 석점슛 61대 31을 만듭니다. 구지수 왼쪽으로 이은지 돌파 이후에 두 점 올려놓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은지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최정민 왼쪽으로 빠르게 김희진 그대로 두 점 들어갔어요. 최정민과 김희진의 파인 플레이 63대 33 좁혀질 줄 모르는 점수 차이. 이제 2분 안쪽 여기서 턴오버 다시 한번 용인대학교의 공격 앞으로 박혜미에게 아울렛 패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선화의 리바운드 돌아오는 선수 커림 플레이 김희진의 득점 65득점째를 만들어냅니다. 점수차 이제 32점까지 벌려지고 있습니다. 2분여 정도 남은 상황 한림성심대학교에겐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골 밑에서 왼쪽 손혜림 박혜미의 수비 박혜미의 타이트한 수비에 좀처럼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윤영주의 돌파도 막혔고요. 최선화의 리바운드 자 수비는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지공으로 전환 박혜미 노룩 패스로 골밑 쪽으로 그러나 김혜지의 손을 받고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자 박은서가 준비합니다. 박은서가 들어오고 최선화 선수가 빠집니다. 용인대학교 자 한림성심대학교 역시 선수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1번 달고 있는 김민정 선수가 들어왔고요. 19번 달고 있는 이은지 선수가 빠졌습니다. 선수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양팀 감독 윤영주의 석점 김혜지의 블락샷이 걸렸고요.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1분 33초 남은 상황 자 김희진의 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김희진 박은서에게 박은서 앞쪽에 박희미 잡는 과정에서 턴오버 스틸 윤영주 투맨 게임 도현지 그리고 여기서 리바운드 들어갔습니다. 윤영주의 득점 도현지와의 완벽한 호흡 65대 35 30점 차 김희진 외곽으로 박은서 자 스크린 플레이 펼쳐줬고요. 박혜미가 비었어요.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혜지의 리바운드 그리고 두 점까지 풋백 플레이 김혜지의 저 높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67대 35 32점 차 이제 1분 안쪽의 경기 상황 손혜림 단독 돌파 두 점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67대 37 손혜림의 깔끔한 득점 30여초 남은 3쿼터 상황 최정민 앞쪽으로 박혜미에게 길게 벌려주고요. 김혜지의 골밑을 봤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혜림에게 길게 패스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한 번의 공격권이 남아있는
한림성심대학교 구지수가 한 명 제끼고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정민의 리바운드 앞쪽에 용지수가 따라받고 있고요. 12초 남아있는 상황. 오른쪽에 김희진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70점짜리를 기어이 채우고 마는 용인대학교. 이제 1초 남은 상황. 구지수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3쿼터 70대 37 무려 30석점 차이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가 3쿼터에 11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용인대학교가 무려 27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70대 37 조금은 점수차가 많이 나 있는 3쿼터 경기 상황입니다. 자, 4쿼터 들어가기 전에 양 팀의 현재까지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의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기록 비교인데요. 득점, 2점 성공률, 석점 성공률, 자유투,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균 득점 한림성심대학교가 61.67득점, 용인대학교가 65.8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점 슛 성공률도 41대 40, 석점 슛 성공률은 한림성심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고요. 자유투도 한림성심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에서 50개와 40개, 이 10개의 차이가 오늘 점수차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시스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틸과 블록 10개와 7개, 블록은 5개와 3개 차이를 보여주면서 용인대학교가 한림성심대학교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다음 경기 일정인데요. 한림대학교는 다음 경기 5월 10일에 내일 모레죠. 수원대학교의 원정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인대학교는 5월 11일 그 다음 날입니다. 광주대학교의 리턴 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중요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가 만약 오늘 경기를 승리를 거둔다면 광주대학교의 승리 이후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쿼터부터 3쿼터까지의 득점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득점은 용인대학교의 김희진 선수입니다. 22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어서 이은지 선수, 한림성심대학교 이은지 선수가 14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학교의 최정민 선수와 박은서 선수가 11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는 10점 이하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최정민 선수가 1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경기 더블 더블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70대 37 조금은 경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양팀. 자,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죠. 6번, 17번 그리고 박은서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조은정 선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최정민 선수가 빠져있는 용인대학교. 자, 박혜미 선수의 볼로 4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박혜미가 김희진에게, 박은서가 받았고요. 다시 한번 조은정 골 밑에서 김혜지 돌아서면서 2점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박은서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은서 리턴 패스. 외곽에 박혜미가 기다리고 있고요. 조은정의 2점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정이 잡아냈습니다. 자, 김민정이 앞쪽으로 도현지, 도현지가 중앙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혜미, 박은서에게 빠르게 연결. 구지수가 앞에 있고요. 조은정이 받았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박혜미, 박혜미 스피드 무브 이후에 2점 들어갔습니다. 박혜미의 멋진 플레이. 72점. 4쿼터 첫 번째 득점은 박혜미가 기록했습니다. 손혜림이 왼쪽으로 윤영주에게 열어줬고요. 김민정, 도현지, 구지수에게. 구지수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박은서. 조은정, 김희진에게. 앞쪽에 김혜지, 김혜지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2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까지. 풋백 플레이 또다시 리바운드, 다시 한번 득점. 김혜지가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김혜지 오늘 경기 8득점째. 앞쪽으로 한 번에 속공 찬스. 윤영주가 돌아서면서 리바운드 들어갔습니다. 리버스 레이업을 성공시켰던 윤영주 오늘 경기 8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했던 윤영주. 여기서 김혜지가, 박혜미와 김혜지가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구지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아, 1번 달고 있는 김민정의 반칙. 김민정 오늘 경기 개인 파울 3개째. 자, 박은서, 김혜지에게. 다시 한번 박은서가 이어봤고요. 박은서 중앙으로 김혜지를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빠르게 패싱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김혜지를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림형신대학교는 용지수 선수가 빠져있으면서 외곽에서 스피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구지수 윤영주에게 왼쪽에 도현지 중앙 돌파 그리고 점프슛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슛 동작에서 반칙. 6번 달고 있는 박혜미의 반칙. 개인 파울 두 개째. 도현지의 프리샷 두 개.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구 준비하는 도현지. 정은영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도현지의 2구는 들어가면서 40점을 채웠습니다. 40대 74. 교체 선수를 준비하는군요. 황수정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김희진 선수가 빠지는 용인대학교입니다. 40대 74 34점 차. 박혜미가 앞쪽으로 조은정을 받습니다. 조은정 김혜진을 받고요. 먼 곳에서 김혜진 이어받고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2점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김혜진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합니다. 10점. 자 김민정 역습. 40대 76 윤영주 김혜지가 앞에 있고요. 손혜림 다시 한번 김민정. 김민정이 돌아서면서 뱅크슛 성공했습니다. 김민정 오늘 경기 3득점째. 박은서 왼쪽으로 황수정 박혜미에게 리턴 패스. 박혜미 탑 쪽에서 스크린 구지수 그리고 노룩 패스 조은정. 자 1번 달고 있는 김민정의 홀딩 파울이었죠. 자 김민정이 어느덧 파울이 4개입니다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김민정. 자 한림성심대학교 4쿼터 2개의 파울. 박은서 박혜미에게 오른쪽에 황수정 김혜지를 이용하죠. 골 밑에서 김혜지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은정의 리바운드. 리바운드 과정에서 또다시 파울. 자 속수무책으로 양 팀의 지금 높은 플레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구지수의 파울 개인 반칙 세 번째. 조은정과 김혜지의 높이에 고군분투 조금은 어렵게 수비를 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스틸 성공했습니다. 도현지 수비 모두 들어와 있죠. 공수 양면에서 다양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박은서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김민정 외곽으로 손혜림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손혜림의 석점 슛 기다려왔던 석점 슛이 지금에서야 터지고 있습니다. 손혜림의 석점 개인 득점 9득점째 석점 슛은 첫 번째입니다. 45대 76 황수정 골 밑에 박혜미에게 그대로 연결. 박혜미 여의치 않았고요. 자 넘어지면서 스틸 당했습니다. 윤영주가 빼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김민정에게 바운드 패스 그리고 도현지 골 밑으로 윤영주까지 그리고 여기서 파울. 황수정의 파울이었습니다. 황수정도 개인 파울이 3개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개가 주어지겠고요. 윤영주의 프리샷. 자 윤영주 선수가 오늘 자유투 2개 던져서 2개 모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성공률 100% 윤영주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 2구까지 성공하면 개인 득점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김민정 여기서 풋백 플레이 기록을 하면서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한림형심대학교. 먼 곳까지 박은서를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박은서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조은종의 돌파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김민정이 받아냈습니다. 자 박은서가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데요. 한 번의 아울렛 패스 이후에 윤영주의 득점까지. 자 타임아웃인데요. 지금요 박은서 선수가 또다시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수진 선수가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박은서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는 용인대학교 오늘 경기에서만 벌써 두 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부상을 조심해야겠죠. 자 김성은 감독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박은서 선수도 이 선수도 또한 투지가 대단한 선수거든요. 아까 방금 전 장면에서 리바운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허리를 삐끗하면서
벤치 쪽으로 교체 사인을 냈고 이걸 이어받아서 김성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벌써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되면 빠지게 되고요. 점수차가 앞서 있긴 합니다만 승부보다 선수의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26점 차. 네, 박은서 선수가 빠지면서 최선아 선수가 들어올 것 같군요. 자, 다치지 말아야 하는데 또다시 부상 선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최선아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고요. 조은정, 김혜지, 황수정, 박혜미의 라인업. 그리고 김민정, 윤영주, 손혜림, 도현지, 구지수의 라인업입니다. 자, 박혜미 선수가 들어와 있고 박은서 선수의 상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0대 76, 26점 차. 박혜미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윤영주. 5분여 남은 경기 상황. 윤영주 단독 돌파, 본인이 직접 해결해 놓습니다. 윤영주의 득점. 자, 4쿼터 막판 힘을 내고 있는 윤영주 벌써 13득점. 팀내 최다 득점인 이은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52대 76, 점수차 어느덧 24점까지 좁혀 들어왔고요. 김민정의 돌파. 자, 아웃넘버 상황. 윤영주예요. 그리고 블락샷. 최선호가 끝까지 쫓아와서 더 이상의 실점을 막고 있었습니다. 5분 20초 남은 상황. 최정민이 준비를 하죠. 도현지 앞쪽에 조은정의 수비. 외곽에 오픈 찬스 한 명 제끼고요. 그리고 이어받고 빠르게 공 이어받습니다. 도현지의 단독,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박혜미의 개인 파울 3개째. 자, 선수 교체. 김혜지 선수가 빠지고요. 최정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자유투가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박혜미의 파울이 있었고 도현지에게 자유투 3개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53대 76.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갔고요. 자, 세 번째 자유투. 도현지 오늘 4개 던져서 3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54대 76, 22점 차. 박수하수는 어느 쪽에게 세 번째까지 들어가면서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55대 76, 21점 차.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는 점수 차입니다. 최정민. 자, 최선화. 황수정. 골밑 쪽에 최정민 돌아서면서 두 점. 자, 반칙은 인정됐습니다만 슛 동작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홀딩 반칙이었고요. 손혜림의 개인 파울 3개째. 한림홍신대학교 어느덧 팀 파울에 걸려있습니다. 이제 모든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황수정, 조은조에게 리턴 패스, 그리고 두 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78대 55. 다시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4분여 초까지 좁혀져 있는 경기 시간. 윤영주, 손혜림에게 김민정, 구지수. 구지수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은정의 리바운드. 황수정, 최선화에게. 최선화 골 밑에 최정민. 자, 탑 쪽에 황수정. 황수정이 돌아서면서 바운드 패스. 최선화 공격권은 한림성심대학교. 자, 구지수가 손혜림에게 연결해줬습니다. 손혜림, 도현지에게. 오른쪽이 윤영주. 다시 한번 손혜림. 탑쪽에 도현지. 도현지 왼쪽에 김민정에게. 김민정이 먼 거리에서 석점. 림에 튕겨 맞고 리바운드는 조은정의 몫이었습니다. 황수정 돌아서는 선수를 봤는데요. 여기서 스틸. 공격권은 다시 한번 용인대학교. 최선아의 커링 플레이를 유도해봤던 황수정 먼저 일켜내고 중간에서 커트해냈습니다. 최정민 두 명 사이 스핀 무브 이후에 외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그러나 골 밑으로. 다시 한번 최선화. 최선화 두 명 사이에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은정의 리바운드, 그리고 두 점 성공했습니다. 80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조은정. 80대 55.
한림성신대학교의 공격 구지수 왼쪽으로 도현지 손혜림 손혜림이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손혜림의 석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손혜림 58대 80 여기서 윤영재 파울 윤영재 푸싱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윤영주 개인 파울 두 개째 그리고 바로 자유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17번 달고 있는 김희진 선수가 들어오고요. 박혜미 선수가 빠지는 용인대학교 황수정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3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황수정 자유투 1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구째 준비하는 황수정 황수정의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 조은정 그리고 2점 큰 그림을 그렸군요. 조은정의 득점 결국 자유투를 잃어버렸던 2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82대 58 20 넉점 차 성심대학교의 공격 윤영주 이제 2분 안쪽에 4쿼터 경기 탑으로 구지수에게 도현지 돌아서면서 도현지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도현지의 깔끔한 플레이 60대 82 뒤지고 있습니다만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좌우 조은정 공 받자마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어느 쪽 한림성심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구지수 윤영주에게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구지수 왼쪽에 도현지 김민정이 들어갔고요. 손혜림에게 이어가는 과정 그리고 황수정의 스틸 자 공격수 두 명 수비수 두 명 황수정이 돌아서는 선수 그러나 보지 못했고요. 턴오버 한림성신대학교 공격 도현지 오른쪽에 손혜림을 봤는데요. 힐 끝보고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김민정 손혜림 세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도현지 김민정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그대로 아웃이 되면서 공격권은 용인대학교 22점 차의 점수 차이 용인대학교 82득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민 두 명 사이 자 공을 놓쳤는데요. 다시 살려내면서 조은정을 받고요. 김희진 자 황수정이 이어봤습니다. 황수정 어디에 볼까요? 최선화를 받고요. 최선화의 점프슛 들어가나요? 들어갔습니다. 골대를 네 번 튀기면서 최선화의 두 점슛 성공했습니다. 84대 60 김민정 구지수를 받고요. 구지수 도현지 다시 한번 구지수 샷클락 10초 도현지 자 6초 김민정 남았습니다. 김민정이 잡았고요. 두 명 사이 그리고 돌아서면서 두 점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김민정의 득점 개인 득점 7득점째 이제 1분 안쪽 50여초 남은 경기 상황 62대 84 확실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김희진의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갑니다. 자 김희진 선수가 20넉점째를 기록을 하면서 양팀 통틀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24득점째 이제 62대 86 30초 남은 경기 상황 먼 거리에서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놓치면서 구지수가 잡아냈습니다. 김민정 도현지가 슛 동작 이후에 그대로 돌파 개인 득점 성공합니다. 도현지의 돌파 그리고 득점까지 64대 86 끝까지 힘을 내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이제 15초 남은 경기 상황 최정민 황수정에게 이제 10초 안쪽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황수정의 단독 돌파 이후의 득점 88대 64에서 마지막으로 수세까지 성공했고 1점 2초 남은 경기 상황 88대 64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그러나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한림성신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88대 64 20넉점 차로 용인대학교가 앞서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감독인 김성은 감독과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김희진 선수의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용인대학교의 승리팀 그리고 수장이든 김성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저희가 원했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다 연습을 훈련을 많이 통해서 이제 다시 원래 모습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네, 결과가 좀 좋았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수진 선수와 박은서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 정도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우선 김수진 선수는 지금 무릎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박은서 선수는 허리를 살짝 삐끗한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합 뛰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이 어버이날이거든요. 네. 이번에 바꿔서 어버이된 심정으로 선수들에게 네. 좀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새 원래 기존의 제 색깔을 많이 바꿔서 선수들한테 엄청 많이 다그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느슨한 모습을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그치는데 선수들은 어쨌든 모여서 훈련하는 건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경기 결과에 따라 또 그 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란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를 얻으려면 좀 제가 악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전과 다르게.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저를 대하는 게. 근데 좋은 결과를 위한 어떤 그 힘든 과정을 겪었으니까 좋은 결과를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열심히 잘 뛰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네, 선수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감독님의 진심을 제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용인대학교 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용인대 여자 농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팀이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 저희 학교 교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힘을 빌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려운 조건이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과 다름없이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용인대학교의 김성은 감독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진 선수의 다음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용인대학교 김희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수훈 선수로 뽑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계속 리그 시작할 때마다 못해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팀 선수들도 믿고 제 자신도 한
좀 잘하자는 마음보다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감독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네. 중간에 김수진 선수와 박은 선수가 좀 다쳤어요. 네.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나요? 네, 초반에 수진이가 다치고 나서 좀 긴장이 풀려 있었는데 수진이가 다치고 나서 긴장이 되면서 집중이 더 되었고 근데 중간에 또 은서가 다쳐가지고 좀 더 저희가 또 기동력 있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자, 그러면 네. 어버이날답게 부모님께 네. 영상 편지 한번 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 엄마 아빠 어버이날인데 집에도 못 찾아가서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한데 그래도 이기는 경기 보여드렸고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딸 좋은 딸이 네, 네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응원해 주세요. 네, TV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인대학교 팬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울 텐데 오늘 계기로 선수들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김희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인대학교와 한림성신대학교의 경기, 용인대학교가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버이날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수원대학교와 한림성신대학교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민석이었습니다.